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요, 우리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네. 분, 귀한 아들이래. 네. 응? 아들 맞습니다. 하나예요? 귀한 아들이래. 네. 예. 당신을 낳고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음도 참 선하거든? 아, 제가요? 아, 이게 선이 좀 선한 사람이야. 근데 본인 성질이 마냥 선하지는 네, 맞습니다. 않아. 예? 성질이 불 같은 게좀 있으시대. 예?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면 이게 적응이 좀잘안 돼요. 그래서 사람하고 트러블. 트러블. 소통이 좀잘안 되셔. 잘 되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날부터 혼자 생각하고, 혼자 아리하고, 외로웠다. 네,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왕따 아니에요, 왕따. 그쵸. 제가 왕따를 시켰었으니까요. 제가 주변 친구들을. 막 이렇게 막 그랬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본인은 한 가지를 꾸준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잘 못하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못한다는 거는 직업이 바로 안 섰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한 이도 지금 서른 중반이 넘어가서요. 서른 후반부터, 서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40대까지, 지금까지 왔을 때가 운이 한 10년 상가, 8년 이 정도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른 몇 살부터 후반기라 그때부터 돈이 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돈을 까먹어야 돼.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라도 생각도 하셨고, 또그 전에 내가 아직 운이 안된 거라서 이게 1번에서 2번으로 갈아타기도 했어. 이 8년 세월 동안, 그랬는데, 결과는 똑같아. 반짝반짝 하다가 꺼져버려. 그래서 본인이, 방황 아닌 방황.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딸랑딸랑 이렇게 지갑이 줄어들었단 얘기야.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좀 겪으셨어. 괴로운 거라 내가 뭘 해야 될지. 예를 들자면 지금 점 보러 자주 다니셨어요? 요 근래 좀 다녔던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A라는 데는 가서 나한테 술 장사를 하래. 예? 또 어떤 데는 가서 먹을 거 장사. 그러니까 고기 장사를 하래. 예? 또 어떤 데는 넌 장사가 안 맞아. 왜 했어? 그러면 구술 한번 해볼래? 권유 안 받으셨어요? 구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뭐 정성을 보여야 된다,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권유 같은 것도 받으셨어. 근데 본인이 본인 고집이 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귓등으로 안 들려. 안 들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지금 슬었대. 예? 근데 핵은 뭐냐면, 본인이 무언가를 해도 작년 수정까지는 손바닥을 털었어야 돼. 이해하셨지? 그게 나의, 예? 과제였던 거라. 왜냐하면 본인이 고생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대. 예? 그치만 이런 의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부족하셔. 그 본인 술 좋아하세요? 아니요, 술을 잘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의지 같은 게 이제 부족하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를 완성시키지 못하는 성급함도 있으시단 얘기야. 너무 급하게 차리셨고 급하게 판단했고
번갯불에 콩고와 먹듯이 사사그 마치 일사천리처럼 느껴지거든. 네, 예. 이해하셨지? 네.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사실은. 어, 집에서도 말 안 들었는데. 네. 점집 와서 말 듣겠어요? 어? 그쵸. 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넌 독불이었는데. 응? 네. 응?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단 말이야. 네. 다 해야 됐고. 어? 내가 귀한 자식이랬잖아. 네. 예, 예. 그래서 집에서 오냐오냐 운동이 토닥토닥토닥 하면서 컸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이해지? 그냥 우리 아들 최고. 예.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아라방자. 네. 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너희 집만의 왕자였어. 맞습니다. 응?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요. 네. 내가 너무 섣부르게 응? 했던 게 네. 지금의 이 결과다. 그래서 요만큼 여기서 벌었잖아. 네. 아, 조금 안 돼.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좀 끝났어. 네네. 갖고 안 되니까 또 가라. 네. 이해했지? 예. 또 바짝 해. 갖고 이제 N분의 1 해보면 제자리 걸음이야. 예.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어떻게? 뭐 권리금이나 조금 받아갖고 나와서. 뭔 예. 얘기인지 알죠? 예. 제대로 좀 받아갖고 나오는 거야, 시설비를. 네. 그래가지고 손재를 조금 단가에 하는 느낌.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잖아.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딱 어떤 느낌이냐면 네. 본인이 네. 예? 네. 결혼도 안 하셨지. 네. 그 내 부모님이 다 늙으셨어. 네. 어찌 보면 부양해. 네. 부모님 전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어. 네. 본인이 작년 재작년에 돈을 조금 안 잃었잖아요. 네, 네. 어, 그러면 몸으로 본인이 표적을 받고 네. 어떤 얘기신지 알죠? 아니, 아니, 본인이 몸이 아팠어야 돼. 아. 예. 예? 예. 그래서 본인 우울증 안 걸렸어요? 네, 걸렸습니다. 병원 안 다녔어?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치. 예. 그러니까 내 몸이 갔었어야 돼. 예? 예? 그래서 극심하게 내가 우울증을 시달렸어야 되는 게 네. 딱 정확하게 접어서 네. 39 스타트예요. 오, 네. 응? 네, 맞습니다. 39 스타트야. 예. 39,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세, 마흔넷. 응? 네. 내가 목매 달지 않으면 이해하셨지? 네. 예? 죽고 싶었던 기간이야. 네. 근데 자 대주님, 네. 내가 자신감이 실추되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직장 생활 뭐를 하든 네. 예? 자신감이 없었던 게 뭔지 알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 예? 네. 외모. 응? 네. 외모. 너의 가장 최고의 적은 너야, 이 사람아. 이해하셨지? 네. 게을렀어. 네, 맞습니다. 어? 가게만 열어놓고 오픈만 하면 뭐하니? 내 노력이 뼈를 갈아도, 예를 들자면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 네. 아침 일찍 부지런해야 되고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어? 시장 조사도 막 발로 뛰어야 되는데, 네. 예? 너무 게을렀다. 어? 네. 어? 이해하셨지?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감의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고, 몸은 축축 늘어져. 응? 네. 본인하고 싸움을 네. 먼저 하시라. 이게 장사가 문제가 아니야. 네. 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장사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먼저 갖고 네. 에? 본인이 내가 처음에 앉자마자 들어오는데 에? 네. 외모는 응? 네. 진짜 떡허리가 막 이맘에 막 나 세 개 네. 합쳐놓은 것만큼 네. 그지? 근데 할머니 보려면 오메 귀한 새끼 에? 네. 오메오메 막 이래. 이게 뭐야. 그 집에서 했던 행위들을 그대로 하시는 거야. 표현을. 근데 네가 네. 어? 너를 가꾸지 못하고 응? 너무 세상 원망을 많이 하고야. 에. 어? 또한 너 부모 원망도 하고야. 네. 어. 여자라 그러지 우리가. 네. 본인 나이에 이성 관계에 대한 네. 그런 데이트도 하고 에? 네.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잖아. 네. 사실은 그것도 없어. 네. 응?
응? 단절된 지가 너무 긴 세월이야.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 일은 안 돼. 에? 내 자존감은 떨어져. 어? 네. 계속 뭐 집에서 끌어다 생기든 바깥에서 끌어 생기든 내 부모님 이제 나이는 들어가시고 네. 에? 더 이상 뭘 부탁하기에는 말은 못해. 네. 네.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세상하고 소통을 할수 없는 내가 이거를 의논공론할 수 없고 내 혼자서 사업이든 일상생활이든 나의 개인적인 생각, 집안에 드는 생각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을 못하니까 이 마음의 병이 먼저 생겨버렸어요. 이 마음의 병이 생긴 게 에? 네. 외모, 나의 자존감 너무 떨어져서 수동적으로 너무 움직여.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네.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울증 약이요. 네. 강도가 막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막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런데 지금 1단계에서 보면 지금 한 15단계, 30단계까지 있다고 합시다. 네. 이미 15단계가 넘어선 것 같아. 응? 그래서 살짝 조울증 증상도 좀 있어요. 아, 이해했죠? 네.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확 먹어.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네. 응? 네. 네. 그러다가 기분이 싹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모든 걸다 해결할 정도야. 내가 우울증이 올 때. 네. 이해했어요? 네. 방구석 한번 보세요, 본인 방. 그래서 지금 사업이 문제 아니야. 예? 지금 일하는 것 때문에 오셨잖아. 네. 네. 사업이 문제 아니야.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래. 예? 뭐를 해도. 예. 예? 되는 게 없어. 네. 근데다가 내가 남들 결혼하는데 결혼도 못 해. 연애는 아주 여자 근처 바리케이드 친 것처럼 굶줄쳐놨니. 이해했지? 네. 내 노력을 안 하는데. 에? 네. 네가 어찌? 응? 우울증 약도 네. 내가 끊으려고 노력 안 하는데 네가 어찌? 어찌? 그래서 가게를 차려도 네. 오래 차리면 네. 많이 승산이 없어요. 잘 덮어야 돼. 그러니까 털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야. 네. 에? 예.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승산이 없어, 본인 지금 운에. 아. 운기가 그렇단 얘기야. 예. 그리고 또한이도 구슬하든 정성을 하든 잘못 건드리잖아요. 네.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힘들다. 본인이. 네. 예. 본인이 굉장히 힘든 운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네. 이진 일은. 응? 아, 예. 그러니까 이쪽 친가불이 외가불이 이 일은요 네. 쉽게 잘못 건드려 버리면 네. 힘든 일이야. 이해하셨지? 네. 더 말려 버려 본인이.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오래 구슬하더라도 네. 네. 정성을 들이더라도 집안 내 사연을 골고리마다 파지 않으면 응? 잘못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 이해하셨지? 네. 작년까지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았어.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지? 예. 정말 진짜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네?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인가? 응? 예. 어떤, 그랬었죠. 예. 그 느낌이 막 혼자 드는 거야. 네. 밖에 나가도 똑같고, 그냥 공원을 막 걸어도 똑같고, 푸르른 거를 봐도 똑같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버리고, 이해하셨지? 네, 이해했어. 코로나가 끝나서 사람들이 더 힘들대. 예? 네. 딱이 느낌이었거든. 근데 아니야. 응? 이해하셨지? 네. 그리고 또한이도 본인은 네.
지금 8년 사이에 39, 38부터 우울증을 쭉 앓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어렸을 때도 사실은 우울증이 한번 왔어요. 응?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한번 겪고 넘어갔었어. 네.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또한이도 본인네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화합이 잘 안 돼요. 네. 이해하셨지? 네. 화합이 잘 안 돼요. 어? 아버지 너무 세세요. 응? 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네. 이렇지만 젊었을 때는 네. 너무 셌어. 네. 예? 근데다가 우리 엄마가요. 예? 예. 엄청 드셉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예? 예. 여우가 아니라요. 호랑입니다. 네. 어? 맞아요. 본인도 사실은 응? 네. 엄마가 무서워요. 네. 이렇게 마마보이 기질이 있으면서도 예? 네. 그러면서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4. 올해는 내가 일단은 내 운기를 조금 기운을 바꾸자. 네. 그게 먼저입니다. 가게를 차리고, 가게 차리고 싶으세요? 네, 차리고 싶습니다. 가게 차리고 싶으세요? 네. 그럼 또 망할 수 없잖아. 네. 그죠? 나부터 먼저 이거 깨우고, 이거 깨우고. 네. 그치? 네. 묵은조상이라 그래. 네. 묵은조상. 응? 그 조상, 회원 잘 시켜놓고. 네. 예? 이해하셨지? 네. 예? 정성을 들여놓고, 그거를 해결한 다음에, 본인이 무언가를 차리셔야 돼. 예? 지금 이 상태로 또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 또 반복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치킨집을 하든, 네. 본인이 고깃집을 하든, 네. 야, 게을른데 식당을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몸으로. 게을러, 천성이. 네. 예? 맞습니다. 예. 응? 너 너무 고집이 세. 확고해. 네. 이렇게 게으른데 가게 청소하겠어? 아니에요. 응? 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나를 먼저 바꾸고, 운을, 응? 구슬 통해서 네. 정화를 좀 시켜놓고, 네. 내가 이것도 안에서 우울증이 일어나는 것도, 어? 예. 예? 그잖아요. 병원 가면 무조건 뭐예요? 약을 먹여. 예. 어? 근데 이게 지금 마음의 병이 든 것도, 어? 예. 구슬하면서 풀어야 돼. 네. 뭐가 이렇게 네가 삶에서 지쳐서 여기가 응어리가 졌는지. 예. 그래서 내가 뭐를 얘기했어? 집안의 사연을 풀어라. 예? 네. 돌돌돌 너를 말고 여기에 박혀 있는 이 바늘. 네네. 이해하셨지? 네. 예. 그러면 더 이상 망할 일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예? 네. 우울증약 끊으셔야 된다. 끊으려고 하면 내 외모부터 내 마음부터 바꾸고 네. 굿에서 벗겨내고 네. 그치? 네. 그거를 벗겨놓은 다음에 예? 하셔야 된대. 이해했어? 네. 예. 그래서 몸에서 나는 그 기운이 아니고 그 향기가 아니고요. 네. 응? 이 우리가 축기라고 그러잖아. 축기, 축생. 응? 네, 네, 네. 축생이 많이 말려 있어요. 응?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집안 내력에 내려왔던 그 이력. 네. 응? 이해하셨지? 네. 그게 말려가지고 나한테 조상님 이제 그 벌전이 쓰셨던 거야. 네. 그러면 자 생각해보자. 옛날에 개고기 안 먹는 사람 어딨어? 네. 옛날에 토끼 안 잡아먹는 사람 어딨어? 네. 옛날에 소 안 잡았던 사람 어딨어? 안 잡았던 사람도 있고요. 네. 안 먹으셔야 될 집안 내에서 네. 그거를 했다는 건 자식한테 벌전을 내려주죠. 네. 본 여자 형제 있어요? 예? 여자 형제가 있어요? 아, 예, 있습니다. 응? 그래서 여자 형제는 본인과 또 달라. 네. 미안합니다. 어?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내가 유독 왜? 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거는 숙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부모님 많이 늙으셨어요. 네. 이제 본인이 부양을 해야 될 때가 와버렸어요. 예.
걔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가 혼자 살아도 돼. 돈만 있으면. 요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봉작 본인은요, 꿈에 그리는 연인이 빨리 나타나길 바라거든요. 네. 근데요, 뭐로 보냐? 화면 속에서만 봐요, 여자를. 아. 이해하셨어요? 네. 네. 삼층이야가 화면 속에서, 네. 본대. 예? 네. 화면 속에서. 이렇게. 네. 춤추는 거, 여자 춤추는 거. 댄스 입고 춤추는 거. 스타킹 신고 춤추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네. 그러신대요. 응? 그거 그만하셔야지, 이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러면 능률도 더 많이 오르고요. 하는 일도 풀어진다고 하세요. 누구의 얘기도 안 듣는데, 본인. 점은 그래도 간간이 한번 보시기는 하셨어요. 네. 근데 가슴에 와닿은 점사가 단한 번도 없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보긴 그래요. 응? 잘될 거야. 응? 뭐, 괜찮네. 내년에 괜찮은데, 좀만 버텨봐. 가게 옮기면 돼. 너 고깃집 하면 돼. 응? 그 얘기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얘기 듣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너의 외모에 딱, 예? 딱이야. 예. 예스. 삼겹살집,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막고깃집, 막 이런 거 예. 하면 좋아. 예. 근데 잘 봐야지. 그거는 액면상이야, 액면상. 뚱뚱하고. 하니까 탁. 할것 같다. 너가 먹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게을러. 사람을 쓴다 해도 넌 너무 게을러. 응? 그리고 지금 이 마음에, 이 정신 상태에, 이 체력에, 이 조상님전에 그 벌전에 본인이 집안 내력에 이게 벗겨지지 않는 사람, 넌 고깃집 안 100% 망해.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네? 본인이 우울증 먹는 것도 몰라. 이해하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좀 많이 좀